안녕하세요. 아이하이.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같이 방송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콧구멍이 동그랗지 네모났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엄청 받으세요. 제가 원래 한 2년 전쯤에 새해가 되는 날 여러분이랑 라이브 방송으로 만났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2년 만에. 잘안 돼요, 금연. 하지만 증거를 채집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팬티를 벗지는 않아도 되겠지요. MBTI. 어? 이게 찾을 수 없대지? MBTI 뭔지 몰라요. 여러 번 해봤는데 다 다른 게 나왔었어. 이건 그냥 이렇게 질문 듣고 답변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 도비는 도비방에 있어요. 스위트홈 봤어요. 1편만. 죽전휴게소에서 죽전휴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죽전휴게소 도착하기 한 10km 전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폭설 중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근근이 죽전휴게소까지 가서 구출을 받았죠. 빵꾸. 입술, 저 립밤 안 써요. 차 고장 난게 아니고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뭐 차가 고장 난 거죠. 재밌는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면 끌 거야. 완드기는 완드기로 기록되지.
요즘 진짜 책안 읽는데. 맞아.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왓챠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시리즈는 Years and Years. 질문이 뭐 이래. 더센거 없어? 소라게? 요즘? 금연은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요즘 제일 관심사. 사람들 치고받고 난잡하게 싸우는 꼬라지 어떻게 안 보고 살수 있을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원래 쓰던 가습기를 버리고 가열식 가습기를 새로 사서 침대 옆에 두고 잤는데 엄청 좋았다. 근데 엄청 시끄럽다. 그런 게 오늘의 TMI인가? 머리카락 숨기는 거 아니에요. 눈을 숨기는 건데. 화장품은 샹테카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 숨기는 걸까? 뭔가 벌거벗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느낌이 어떠냐고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 하지? 저도 관심 있어 하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지려고 하는데. 술안 마셨어요. 한 2시간 전에 미팅 하면서 와인 한 잔? 너무 콤플렉스 몰라. 펜트하우스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김소연 선배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어요. 와우.
이렇게 진부해 질문이 더. 손 작아요. 커 보이네. 손이 엄청 작아요. 일반인의 삶과 연예인의 삶중 뭐가 더 좋냐고 묻는 건좀 웃긴 것 같아요. 뭐 연예인 일반인이지 뭐. 뭐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삶의 차이는 있겠지? 유아인 단풍선. 그러면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불편러. 불편러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이걸 제가 팔로우 하고 있지 않은 모르는 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인스타로 합동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방송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보낼 수 있어요? 나 요새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사과는? 누구한테 보낼게.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뜨는데?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요, 제발 저요라고 하신 분께 시험삼아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생얼인데? 나도 쌩얼이야. 전 진짜 생얼이 오빠. 근데 쌩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막 눈썹이 날아가는데. 이건 연장한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땡. 축하해요. 오빠. 잘생겼어. 누구랑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네. 혼자 어떡해? 친구요. 친구랑 있어요. 친구랑 친구가 있으면 뭐해요 요새? 술 먹어요. 술 먹어요? 이거 되죠? 이거 되지 왜안 돼? 아니 안 돼. 이거 뭐 방송 심의 규정 그쵸?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요. 와 어떡해. 친구랑 둘이서 소주 마셔요? 네. 원래는 코로나 아닐 때는 밖에서 마셨겠구나. 네. 그래도 또 나름 집에서 노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어머 어떡해 오빠 뭐 말을 하세요? 나보고 왜 말을 하냐고? 어떡해 아니 오빠 너무 인형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세요? 너 아웃. 왜요? 죄송해요 주저 안 짤게요 한번 봐주세요 뭐하고 놀고 있었어요, 친구랑?
저희 진짜 술 먹고 있었어요. 두 병째. 어느 동네예요? 아, 갑자기 라디오 참... 네? 어, 안 들려. 어느 동네에 사시는 누구예요? 저희 일산 살아요. 일산이요? 몇 살이에요? 저희 26살이요. 26살이에요? 네. 뭐 좋아해요? 26살? 일산 사시... 유아인이요. 아이씨, 그럼 소화기... 이런 거안 돼요? 찐으로 좋아하는 거 누구냐고. 유아인이요. 아, 진짜야? 네. 왜? 왜요? 유아인이니까. 왜? 미쳤어? 아니요. 아니, 저 진짜 제정신이에요. 나는 왜? 또나 말고. 풍민호야.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야, 와. 이거는. 이뻐, 이뻐. 송민호, 이뻐. 이거는 우리 잘못 걸려둔 거야. 좋아요? 끊겼어. 홍민호 씨는 왜 좋아요? 오빠처럼 섹시해서요. 내가 좀더 섹시하지. 그래서 오빠가 이뻐해요. 어따 비교해? 맞아요. 죄송해요.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긴 했지만 누려보니 또 세상 재밌네. 맨날 해주시면 안 돼요? 얼굴 좀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한쪽만 보여줘. 아, 오빠 놀래요. 밤에 안 맞아요. 먹어요. 오빠 내일은 화장하고 있을게요. 내일? 네. 마치 뭐야? 내가 만날 것처럼 얘기한다, 너. 내일 이거 안킬 거예요? 내일 모르. 나 이거 지금 3년 만에 킨 건데요. 그러면 정확히 6년 뒤에 제가 이걸 하고 이거 화장하고 있을까요? 6년 어떤 계산법? 모르겠어요. 그렇군. 오빠 금연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노력 중이에요. 너네 재미 없으니까 딴 애들이랑 할 거야.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아, 바쁘잖아요. 맞아요. 많이 낸 사람이잖아요, 오빠. 알겠어. 잠깐이지만 반가웠어요. 반가워요. 왜냐면 난이 기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들이랑 사용해 보고 싶거든. 네. 빠이. 안녕. 우와. 그럼 이렇게 아까 그렇게 하던 게 이렇게 화면 분할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명이 같이 방송하는 것처럼. 잠깐만요. 좀 웃긴 분이랑 하고 싶은데. 자신 있는 분. 좀 웃기고 좀 미친 사람. 조용만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나 미쳤다 하는 분손 들어주세요. 웃기고 미친 사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미쳤어. 방에 모여서 뭐술 마시고 있구만. 아, 이렇게 사는 거지. 야, 얼굴 보여줘. 안녕하세요. 5명 이하로 있는 거지. 네, 3명. 3명, 3명. 옷장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옷장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옷장 좀비 있어요, 좀비. 아무도 없어. 누구 세분다 얼굴 보여줘요.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아인 씨. 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생. 지겹게 왜 그래? 유아인이 좋은 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라고요?
알았어. 없는데 만들어내지 마. 반가워요.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와. 대박! 연예인 처음 봐요. 이걸 본 거라고 할수 있을까? 나 본 거죠. 처음 본 거죠. 야. 나도 당신들 처음 봐. 왜요? 안녕하세요. 추가라고요? 안녕. 하트하트, 하트하트. 와, 진짜 대박이다. 내 페이보릿이란 거. 아, 우리 댓글 읽어주자. 솔직 달콤한 거 유아인의 매력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네 왜 피해? 제발요래요. 다른 사람들 하고 싶나 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셋이서 그렇게 놀면 뭐해요? 술 먹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술은 곁들이는 거고. 그냥 유아인 씨 얘기했어요. 아니 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한다면 얘가 갑자기 자기 화장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됐어요. 바로 어느 동네예요 거기? 성신여대. 성신여대. 성신여대? 근처? 네. 옆에 남자친구는 누구예요? 저요. 남자친구? 네. 옆에는? 친구. 친구? 네. 어떻게? 불쌍해서? 아? 친구 불쌍해서 어떻게? 그쵸, 어떡해요? 저 여기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오실래요? 어? 여기 와야 될것 같은데요? 연애했는데 친구 데려다가 지금 이건 뭐 양념시키는 거잖아. 양념시키는 친구들이랑 뭐. 나 집에 갈게. 얘네 집이거든요. 나 집에 갈게. 어, 별로 재미없고 어색하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 지금 1.5만이 보고 있는데. 뭐라고? 비밀이에요. 어, 알겠어. 그 비밀 오래오래 간직해. 안녕. 안녕. 고마워. 아니, 잠시만, 잠시만.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셨습니까? 진짜요? 와!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떡해, 나 미쳤다. 와! 몸이 나한테 봐. 봐봐, 너 태어나서 제일 멋있는 사람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보민이에요, 보민이. 요. 보민이에요. 어떡해. 보민이에요. 안녕. 보민 안녕해.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없네. 보민이 뭐 안녕. 뭐 하고 있어요? 네? 술 드셨어요? 아니요, 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죠. 아, 진짜요? 어, 근데 어떡해.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어, 나는 싫어. 오, 어떡해. 나 이런 반응이 되구나. 보민아, 봐봐. 어이가 없네, 해줘.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네, 해줘. 우와. 식사는 와, 하셨어요? 진짜 멋있다.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 그거, 그 뭐지? 담배 끊기 엄청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 신랑도 끊었는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팁좀 알려주세요. 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돼요. 왜 없을 거라고 쉽죠? 생각해? 어, 어,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뺄까 이제? 왜 없을 거라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모를 물론 일이죠? 많이 있겠죠. 물론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애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겠지. 아 근데 이렇게 진짜
그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떨린다 지금. 요즘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살 뺀다고.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다들 이렇게 코로나로 집에서 심심하던 찰나에 제가 이렇게 막 깜짝 방문으로 찾아뵈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보람이. 살 어떻게 맞아요. 살 어떻게 빼셨어요? 저희 신랑 요즘에 살 뺀다고 맨날 운동해요. 운동을 하고 많이 드시겠죠, 또? 아니요, 저는 아침만 먹고 저녁을 아예 안 먹어요. 살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요? 예. 군산도십니까? 네? 군산도십니까? 네, 저희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살아있네. 어떡해, 우민아 너무 좋다. 아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와. 와 근데 실제 맞아요? 진짜 꿈 아니야? 항상 그게 의문이긴 해요. 이게 과연 실제 상황인가? 아 진짜. 저 그거 혹시 재밌게 봤는데 그거 네. 살아있다. 살아있다 재밌게 보셨어요? 진짜 저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많고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은 영화인데 그래. 네 저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당신이 승자죠. 우와. 진짜 감사해요. 네 다른 분들도 연결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보민이? 보민이에요. 네 보민이에요. 보민이. 잠시만 녹화. 보민아 삼촌 사랑해요 해줘. 삼촌 사랑해요. 여자애예요. 애기 뭐야? 삼촌도 보민이 사랑해. 아, 사랑해요. 우민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이게 갑자기 라디오 진행자처럼 돼버리긴 하는데, 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새해 많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시고 재밌게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민아. 고민아, 삼촌 멋있다? 우와, 이거 엄청 어려운데?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네요. 예. 아, 어떤, 뭔가 재밌는 멘트를 알려주십시오. 너 저를 낚시를 재밌게 해주시는 분과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아침 일찍 서울 집에 도착해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미팅하고 끝내고 밥 먹을까 하다가 괜히 이걸 한번 켜봤어요. 왜 떨려요? 보는데 홍예린? 예린이? 어떤 분께 연결을 합방을 하면 재밌을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 사실 아까 그 이영지? 그분한테 한번 걸어봤어 괜히. 그분이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요새. 유아인이 분명히 리가 없죠.
느낌표가 아주 많으신 분께 한번 제가 네. 느낌. 어떡해. 놀랄 것 같아. 대박.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딱 하는데 오빠 라방 켜가지고요. 대박. 오늘 출근했다가 들어왔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저 진짜 너무 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너무 신기하다. 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아, 특별히보다 너무 그냥 오빠랑 꼭 하고 싶었어요.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냥 끊기는 뭐 하니까 괜히 2021년 어떤 새해 다짐과 소원 같은 거 한번 힘차게 빌어보시고 제가 끊어드릴게요. 새해 소원 이미 다 이룬 것 같아요. 아니 뭐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려고요. 열심히 돈 벌 거예요.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요. 돈 버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지금은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살죠. 그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네, 오빠처럼 살려고요. 저도 연예인 하고 싶어요. 이거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이랑 거리가 먼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어색해하시니까.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런 인연들이 아. 진짜 네. 부자 되세요. 바이. 재밌군. 재밌어. 진짜 웃긴 막 연예인 그런 분 없어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걸어본다?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유병재? 유병재, 유병재 재밌겠다. 유병재. 이건 근데 그 사람이 접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람이 뜨거나. 유병재 재밌겠다. 유병재. 유병재 씨 아이디가 뭐죠? 이영지 씨한테 다시 해볼게요. 이영지 씨 진짜 보고 싶은데. 약간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그분은. 이영지. 없는데? 아이디를 쳐야 되나?
됐나요? 와, 이거 저 될 줄 몰랐어요. 방금 눌렀는데? 신기하다. 원래 해봤어요. 누구세요? 저요? 우승현이요. 우승현 씨 반가워요. 네, 오빠 엄청 팬이에요. 진짜, 진짜 멋있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네. 이빨 엄청 하얗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연결이 이렇게 대단히.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여기. 저요? 저 맨날 받아보고 있는데 라이브 하시길래. 아, 진짜요? 어, 대박. 이럴 수. 저 지금 계속 캡처하고 있어요. 자랑해야겠다. 어머. 여러분들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은 그 이영지 씨한테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합방을 원한다고 좀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영지가 누구예요? 이영지 누구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집이요. 혼자요? 마스크는 왜 쓰고 있어요? 혼자 집에서? 아, 왜냐면 눈이 났거든요. 눈이 이뻐요, 그래도. 아, 눈이 예뻐서? 네. 아, 너무 쌩얼이라서. 어때요? 아니, 아까 연결된 분은 엄청 풀매더라고요. 엄청 예쁘던데? 막 이렇게 가리고 있던 분 있잖아요. 다들 풀매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분들이 주는. 아, 저. 진짜 영광이에요, 오빠. 네. 저 좋아했고. 저 진짜. 저 너무 좋아. 네? 말씀하셨던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예. 근데 얼굴이 진짜 작네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그 실물이 더 잘생겼겠죠? 제가 인스타 라방을 지금 한 20분째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외모 얘기만 한 거.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저 베테랑 진짜 베테랑 엄청 팬입니다. 네. 베테랑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막 TV로 보고 막 다운받아서 보고. 잘 봐주셔서 고마워요. 아, 진짜.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 아, 근데 오늘 진짜 추웠어요. 좋지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봐야죠, 제가. 아, 근데 오늘 진짜 추웠어요. 추웠어요? 진짜 춥더라고. 네. 저 오늘 서울 올라왔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네. 진짜 추웠어요. 어머, 저는 근데 이거 연결된 게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영광. 저도 처음.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좋아요. 저는 이게 이제 2021년은 이제 잘 풀렸다. 이제 잘 풀리겠다. 왜 잘 풀려요? 어, 오빠랑 라이브에서요. 나랑 라이브를 풀릴 수 있다는 건 어떤 논리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 완전 슬픈 거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저 이제 31살 됐거든요. 저는 서른이 왜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31살이 돼서 너무 슬퍼요 지금. 나도 서른 왜 됐는지 서른 하나가 왜 되는지도 몰랐어. 오빠 몇 살이에요 지금? 36이 돼서 너무 슬퍼요. 아, 36이군요. 아, 근데 진짜 안 그래. 반가웠어요. 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네. 안녕. 계속 팬할게요.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할게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할수록 재밌고 또 약간 질리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되게 신기하네요. 와우. 이렇게 간단하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다니. 잠깐만. 그럼 이분? 지금 뭐 저랑 이거 하는 게 소원이라는 분한테 한번 걸어보고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겠다. 홍시경님, 재밌게 살릴 자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살리 봐봐. 안 들린다. 재밌게 살릴 자신 있다고. 예, 그럼 다음 기회에. 아, 예, 다음 기회는 없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살 20살 됐습니다, 형님. 근데 미안해, 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안 꺼졌네, 신기하네. 근데 소리 잘안 들려요. 이렇게 꺼지는 거구나. 그죠? 안 들렸죠? 뭘잘 살리겠다더니 잘 모르겠네. 제가 선택을 잘 해야 또 다른 참여하지 않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재밌을 것 같아. 남자의 명의. 안 받아주시나? 오! 여보, 누구 아니야? 아, 그래. 됐어요. 아니, 안 보여요. 됐어? 안 됐어? 안녕하세요. 아닌가 봐. 맞다니까! 뭐래? 어? 옆에 찍어 봐, 아저씨. 뭐지? 뭐야? 뭐야? 됐어? 뭐야? 아, 봐봐, 아저씨. 뭐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됐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됐어. 됐어. 잠깐만. 됐어. 됐나 봐요. 와, 됐어. 아빠 됐잖아. 봐봐.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는 꼬할 것 같은데요. 꼬할 것 뭐. 너무 멋있어요. 유한 씨 아니, 나 되게 막걸리 먹다가. 네 명이에요. 다섯 명 아니죠? 아이, 네 명. 이 형은 네 명. 시켜줘. 네 명이에요. 아, 맛있어, 빨리. 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부록입니다. 이 형님 자, 즐겨 줘요 빨리. 여기 앉아봐요. 내가. 왜? 야. 아, 너무 잘생기셨네요. 여자친구가 막 해보라면서 가지고. 형입니다. 예, 재미 없으니까 끊을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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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러면 지금 지켜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재밌는 걸좀 해보세요. 질문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질문 하나 해봐. 빨리요.
끝나요. 아, 우리 대기업 부장님이십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와, 너무 신선한 멘트다. 아, 왜 그래도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 안녕. 아이씨 잘. 아, 감당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물어볼 거 있으신 분 물어보세요. 연예인들이 이거 많이 해요? 근데 배우분들이 많이 해요? 형 제발 받아줘요. 제발 하느님 제발이라고 하신 분 제가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볼게요. 참여할 수도 없대. 연예인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들 요새 틱톡하고 그런 거 아닌가? 소통할 수 있어서 방송이 아닌 즉흥적 모습 거의 잘 있어요. 그렇구나. 떡민? 떡민이 누구예요? 댓글 읽어주는 거 좋아요? 아, 댓글 그냥 읽으면 돼요? 아, 연예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좋아요. 뭔가 전화하는 기분. 연예인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랄까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저 냉이 된장국 끓였는데 좀 드릴까요?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떡음인? 떡음인이 누구예요? 떡볶이 엄청 좋아해요. 떡음인? 떡음인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떡음인. 진짜 미쳤겠어. 소속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무슨 뭘 뭐라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어떡해. 어떡해. 떡민? 그분이 누군데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떡민?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추천을 해주시니까. 떡. 언더바. 걸었어요. 스튜디오 콘크리트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마스크 쓰시고
이거를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끊을게요. 저 재미없으면 이게 막 시작과 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떡민님 안 받아주시는데 마산으로 오이소 아기찜 사드릴게요. 추천 음악? 음악이나 좀 틀어드릴까요? 여기 인스타 라이브에서는 음악을 막 틀어도 되나? 아 테슬라 차 앞바퀴 왼쪽 앞바퀴 펑크 나서 그냥 센터 들어갔죠. 이영지 제발 좀 불러주세요. 어? 섹시 댄스 해드릴게요. 요청 받아주세요. 예, 갑니다. 섹시 댄스 안 나오면 어? 거부하셨네? 겁이 나셨나 갑자기? 최강치로 어몽식 그립다 글 보여요. 부산 올 일 없으세요? 부산 갈 일 있죠. 뭐 아니 본인이 섹시 댄스를 출 수 있다고 걸어달라고 해놓고 거절을 하네. 벽지랑 대화하게 한 번만 해주시라고 진짜 혼란스럽네. 떡음인이란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가 봐요. 미스터봉 형이 앞에 참여받아? 누구지? 어떤 형이지? 어? 가능하신 분? 예. 섹시 댄스가 됐건 뭐 무슨 댄스가 됐건 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손 드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나 유행방송 하셨어요. 아, 저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네. 어떤 거 하는데? 베테랑의 조태우. 내가 립싱크로 할게. 네? 뭐라고요? 형님께서 하시면은 제가 립싱크로 그 성대모사를 따라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아, 이거 립싱크 못 하실 텐데.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선글라스. 여기. 왜 이거 가사 문자 해결 못 해준 건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그 대사는 뭐죠? 아, 맞춰보세요. 어떤 대사? 왜 이거 가사 문자 하나 해결 못 해준 건데? 아, 왜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준 건데? 아, 맞아요. 와 재밌다. 아, 다른 거 없어? 다른 거요? 정우성. 어, 정우성.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어디서 가오 잡아. 애니? 내가 쪽 역사. 예, 저분은 삭제했습니다. 예, 다른 진짜 자신 있는 분들 계시면 말씀 주세요. 내가 오랜만에 하는 라방인데 길게도 안 할 건데 시간 낭비할 수 없죠. 뭐 손 드시는 겁니까? 뭐 근데 꼭 이렇게 합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춤이라도 한번 보면 좋기는 하겠다.
이영진님은 아이디가 뭐예요? 이영진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이영진님 지금 접속 중이셔요? 춤춰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어? 아까 본 사람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형님, 춤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봤죠? 네? 아까 뵀던 분 아닌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분입니까? 어, 죄송합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춤 한 번 보. 어, 잠시만요. 제가 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바지 금방 입을게요. 아, 네. 아, 형님 아무튼 감사하고 저희가 새해 잘 풀리나 봐요. 잘 풀리려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그럼 춤 춰보겠습니다. 어떤 춤 보여드릴까요? 아, 뭐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러면 제가 저기 로버트 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불안한데. 그 제일 자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형.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가요? 어떤 거요? 다음으로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말고. 아, 제일 자신 있는 거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경영 배우 상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불안한데. 네. 그 유아인 배우님께서 그거 저기 돌고래 유계단에 그 광고 하나 찍으셨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경영 배우님 상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구만. 재밌어. 진행시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군요. 어, 왜요? 왜요? 아, 너무 훌륭하셔서요. 아, 예. 그리고 형님 성대모사도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요. 아, 형, 네, 형님 성대모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형님 나오셔서 햄릿 대사를 부셨죠? 햄릿 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되게 잘하시네요. 배우입니다. 영국 배우입니다. 아,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아, 그럼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와중에 많이 부끄러우셨을 텐데 이렇게. 네, 형 때문에 머리 색깔도 이렇게 했었어요, 저. 감사하고요. 내가 언제 그런 머리 색깔을 했니? 어, 형 머리 이런 색깔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제가 탈색이 잘못돼서 그렇지. 한번 더 빼야 돼. 그죠, 한번 더 빼야죠. 여기 지금 색깔 올라와가지고 저 탈색약도 사가지고 하나 빼려고요. 네? 하는 김에 눈썹도 해라. 아, 왜 눈썹? 형도 눈썹 안 하셨던데 보니까.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아, 저 안 그래도 눈썹 문신 해가지고 탈색하면은 탈로 날까봐. 근데 여기 끝에만 문신했어요. 안 아파요? 어, 하나도 안 아파요. 제 친구 잘하거든요. 아, 진짜로? 어, 근데 약간 티가 나는데? 어, 그래요? 잠시만요. 예. 저 한 11시쯤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힘드네요. 이런 거구나.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성대모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진짜 고민을 계속해서 딱 한 분만 더 만나뵙고 오늘의 라방은 제가 꺼버릴게요. 이런 라방 처음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보통 라방은?
홍식이 지쳤을. 나는 지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지칠까봐 그러지. 나는 그냥 제발. 저요저라고만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걸 선보이실 수 있는지 뭐 몇 마디만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영진님 아이디가 뭐예요? 그분한테 그걸 검색해서 제가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품 많이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떠구민, 떠구민이라는 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시구나. 영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가 아니라는데요? 잠깐만요. 아이디를 다시 봐볼게요. 아니라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안 듭니다. 아쉽지만 뭐 저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봐요. 왜 그러세요? 메이크업 한 거 아닌가? 건강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이디를 못 찾겠다니까. 좋은 밤 보내세요. 알겠어. 한 번 더 볼게. 이럴 거야 본인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해. 안 해. 저 갈게요, 여러분. 안녕.